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림포스 1의 16강입니다. 내신 대비용이고요. 이 문제는 어휘어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를 연계시켜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학교들에서 이제 올림포스를 시험 범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6, 17강만 보면 보통 그런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강 1번 첫 번째입니다.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 번째 줄에는 cause-related marketing입니다. cause-related를 해석해보면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큰 뜻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마케팅인 거죠. 자, 우리 광고를 봅시다. 우리 회사에서 대기업 같은 데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기업은 사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저 물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다가 탐수화 플랜트를 지어서 그들에게 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두산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바로 cause related marketing이에요. 자동차를 삽니다. 6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비싼 자동차, 1억 자동차를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자, 사장님 좋은 일 좀 하시죠. 여기다 사인 한번 하시면 한 달에 만원씩 기부하는 겁니다. 어, 그래요? 아니 뭐 기부 안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기부하시면 좋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방금 1억짜리 7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지만 난 기부를 하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케팅인 것이죠. 자, cause related marketing으로 출발해보는 글입니다. 출발. Past couple of decades, 수십 년간은 have seen many corporations joining. C라는 동사에다 이렇게 동사에다가 encourage로 이어지는 문장의 후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관계대명사 여기서 또 있으니까 이걸 묶어보고 문장 구조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올려볼게요. 우리 빈번하게 나오는 동사 encourage 나오셨습니다. 혼자 안 나오죠. 목적어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장려하다 라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관계사는 또 어떻게 묶어볼까요? Who may be choosing으로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Who may be choosing among similar product. 여러 가지 요 비슷한 물건들 중에서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죠.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준 구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That has benefits. 자, 칠판 다시. Benefits. 여기 어? Benefits. S가 붙었습니다. Benefit. 왜냐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인데 저것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the one입니다. 여기서 맥락상 물건이나 제품이 되는데요. 이 제품이 또한 혜택을 주는 거죠. The charity. Charity에게.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비영리기구와 회사는 함께 그 약속,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얼만큼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합니다. 그리고 또 장려하죠. 병렬 구조화 됐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후로 설명한 거지. 여러 가지 물건들 중 선택할런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로 하여금 행사하는 거죠. 물건을 선택하게 장려하는 것이죠. 물건을 선택하게끔 장려하는데 그 물건은 또한 기부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 혹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 이런 내용이죠. 야 여러분 물건을 사실 거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사세요. 근데 저희는 다른 물건에 비해서 전혀 나쁘지가 않고요. 게다가 제가 좀 착해서요. 저희 이익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자 기부단체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저희는 힘든데요. 이분이 도와주셨어요. 기껏 살 거면 그래도 이거 사세요. 물건을 사란 얘기가 아닙니다. 기부하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자꾸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오케이? 자 문장 구조 좀 어려웠지만 어렵지 않게 구문 구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정지한 상태에서 정리해 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린 올려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ariation on this theme. 이러한 테마에 관한 다양성은 include 포함하는데요. Include corporations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That offers to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 Offer to give a percent of profit to certain kind of organization or allow customers to nominate groups that should receive corporate funding 나와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조직의 특정한 종류에게 어떤 그 특정한 조직이죠.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 아동 혹은 노인대 혹은 뭐 아프리카의 난민 이런 식으로 조직의 특정한 종류에게 수익의 일부를 주도록 허용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혹은 for law customers 회사들로 하여금 to nominate groups 소비자로 하여금 그룹을 지정하게 합니다. nominate. 근데 그 그룹은 they should receive corporate funding 기업의 돈. 원래 기업이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이만큼 있는데 자 소비자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 돈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끔 해주는 구조로 다양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이 기본으로 펀드를 갖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꼭 원하시는 저희가 이쪽에다 돈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Cost related marketing has benefited many organizations.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직들에게, 많은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By allowing shoppers to 뭐뭐하게 함으로써 by ing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이쪽에다 적으면요. 뭐뭐함에 의해서 구조가 되죠. 근데 이 allow라는 동사가 혼자 안 쓰이고 목적어 to 부정사와 함께 나옵니다. 아까 있었던 encourage랑 똑같은 거죠. 이 자리도 encourage와 비슷하게 허용하다라면 혼자 허용하지 않고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돌아오면 샤퍼들로 하여금 샤퍼들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소비가 can also serve a charitable purpose 기부할 수 있는 목적으로 또한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함으로써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구조가 되는 거죠. The drawback is 맨 마지막 문장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 밑줄 쫙 쳐놓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계점 유일하게 나옵니다. 위 있는 내용은 다 괜찮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이 위치를 좀 주의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설명해서 담담하게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돈 열심히 벌었어요. 100억을 벌었습니다. 우린 10%만 기부하겠다. 10% 10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은 안 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한계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These donors, 이거는 기부하는 것은 do not become part of the organization's donor base. 회사의 도너 베이스. 한마디로 기부하고자 하는 그 기반의 일부가 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추가적인 설명 해드릴게요. 결국은 이 회사가 자기들의 수익이 많이 나야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10%라 그랬잖아요.
수익이 안 났어. 별로 안 난 거야. 예를 들어 1,000억을 팔았는데 수익이 100만 원 났어요. 10% 10만 원입니다. 안 한 거에 똑같잖아요. 1,000억 벌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냥 기업이 아니야 우리는 100억 기부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이 팔고 우리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기부 많이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에서 기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요게 유일한 마지막에 단점으로 지적한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오케이. 이거는 기본으로 어법 추론입니다. 중간중간 어휘 추론까지 섞여 있었던 글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글로 보면 원래 교재에 있는 걸로 보게 되면 힘들 거니까 선생님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대로 문법하고 어휘가 제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 문법으로 다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글입니다. 동시에 순서 문장 삽입도 가능하고요. 이 글에 따르면 cause related marketing에 관한 것으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장점과 단점, 다양하게 서술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글이니까요. 열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강의 첫 번째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